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신기루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신기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어제 있었던 황당한 사연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어젯밤, 23시 넘어서 집에 온 손님들을 병용차 현관문을 열고, 발궁으로 열어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은 후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26층으로 꼭대기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 안에 만취한 20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려는 찰나 그 만취하신 여자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말발굽을 올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몹시 황당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나가시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오빠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악을 지르고 저를 치안 취급하더니 제 옷을 잡고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기인을 하였고 20대 여자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제 집에서 쫓겨났고 잠시 진정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소파에 떡하니 누워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러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했고 부르라고 하더니 다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오라고 이 남자 내쫓으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 옷이 또 뜯겼고 찢어졌고요. 배랑 팔이랑 어깨랑 손톱으로 긁힌 자국에 상처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또 쫓겨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정식 사건 접수 상태이고 오늘 집에 보니까 그 여성분이 죄송하다는 쪽지를 문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여자인 것 같다고 착각한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처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현재 오늘 2주 진단서까지는 혹시 몰라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젊은 여자분.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될거 아니야! 자기 집도 못 알아봐?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세상 어떻게 살려 그래? 원래 그런 식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 여친이 이런 행동하면 바로 그냥 난 헤어지자 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를 떠나서 아무리 내가 술을 먹었다 하도 술 적당히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술 먹다 실수할 것 같아요. 술 먹다가 실수할 것 같아. 와. 황당하죠? 억울하죠? 아니, 황당을 떠나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내가 이런 취급 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 신고하시고요. 신고하세요. 네, 신고하시고.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예. 네. 근데 범죄가 되긴 합니다. 범죄가 되긴 해요. 예. 네. 이거 거의 뭐 뉴스에 나와야 돼. 그 남자친구 전화 있는데 없다고요? 좀 이상한데? 아니, 남자친구 전화 있는데, 과연 남친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난 웃긴 게, 이분도 억울한데, 그 만약에 남친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친이 있다면. 이 여자 뭐라고 생각할까, 과연? 이런 성질머리와 이런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을 과연, 내 여자로 둬야 될까? 일단 법대로 가십시오, 법대로. 네. 법대로 한다고 통지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집에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초범이나 징역은 안갈것 같은 느낌인데 잘해봐야 집이게. 여러분 집이만 해도 사회생활 끝입니다, 그냥. 사실상 끝이야. 여러분, 집이라는 건요, 그냥 뭐, 아무 죄가 아닌 게 아니라요. 그냥 죄를 유예해주겠다는 거지. 예. 네.
기록은 무조건 났습니다. 지휘만 내려 사실상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건 못해요. 직장은 못 들어가. 남자 제라든 간에. 내가 보니까 좀 느낌이 그래. 남친이,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남친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친 안 왔다고 했잖아요. 남친이 안 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 대략적인 추측인데, 이런 행동을 한두 번한게 아니다. 여친이 원래 술 먹고 주사가 심하다. 그래서 나도 진절머리 난다. 선처하지 마십시오. 무슨 선처를 합니까? 아니, 선처한다고 해서 안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거침입과, 저, 뭐야. 주거침입하고 폭행죄는 반은사 불벌죄예요.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마 합의하자고 했을 때, 일단 합의금 한번 물어보세요, 합의금. 예. 지금 주거침입. 그리고, 합의금. 아니, 그 폭행죄는요, 반은사 불벌죄예요. 반은사 불벌죄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불응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예,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 예. 여러분 이런 거 아시면 좋아요. 반의사 불벌죄가 보통 폭행, 협박, 형은 안 받는 거죠. 예, 그 수사 단계에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합의금 달라고 하세요. 합의금 안 주면. 일단 그쪽이 급합니다. 그쪽이 어떻게든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게 만약에 형사재판으로 넘겨가게 되면 불리한 거는 그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이에요. 예. 그 여자분 입장에서 저거 만약에 유죄 혐의 인정돼가지고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저분은 이제 직장생활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분이 사회생활 못,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일을 못하는 거, 여자분이 못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못, 직장 전원 못 다니면 사실상 할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법률적으로 아신 분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아신 분. 그 진단서 끊은 건 잘하신 거예요. 진단서는 잘 끊으셨어요.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세상이 이제 미쳐 돌아가네, 진짜. 아, 나 참. 정말 미쳐 돌아가네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어떻게 된게 자기 집도 못 가? 잘 됐네요. 남친이 이거 보면 아주 이제 잘도 이해해 주겠습니다. 잘도 이해해 주겠어. 제가 보니까 남친이 전화했는데도 안 왔다고 했잖아요. 안올 수가 없거든, 생각해 봐.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됐는데 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못 들어간 거 아닐까? 요즘에 그 아파트가 왜그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비밀번호 이제 입력을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거든요. 카드나 아니면 비밀번호 모르면 출입이 안 돼요. 예, 아니면 그 입주민 인터폰 연결해가지고 문 열어라고 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저도 이 비슷한 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나? 불렀는데 못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긴 건가? 아무튼 뭐 노바 정상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근데 참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또 본단 말이야, 이게. 예. 짱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짱나는 게, 같은 동네 사람이라서, 이게 참 법적으로 해도 얼굴 봐야 되니까 참 그렇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뭐야 우리 신기루님이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짓한 사람이 이 여자분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집 몰라보 정도 술을 먹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남친분도 웃기다. 왜 술을 저만큼 먹이는 거야? 남친 아니 술을 왜난 술을 저렇게 만취할 정도 먹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병신이죠 술 많이 먹는 거는 바보들이 한 짓이죠. 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잠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신기루님 그런 거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들어갔으면 과실은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의 과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네 우리 집 문을 잠갔다는 거잖아요. 잠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기소해요. 예. 네. 형법이죠, 형법. 그러니까 원주인은 못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도 있지만 태거 불응이었어. 태거 불응. 태거 부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거에 관한 죄에 보면 주거 불응죄도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도 있고 태거 불응죄도 있습니다. 태거 불응죄 뭐냐면 간단해요. 남의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거. 예. 네. 남의 집한번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고 남의 집한번 들어갔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태거 불응이에요. 네. 맨날 같은 겁니다. 맨날 같은 조문이에요. 네. 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네. 이거 잠깐만. 주거 침입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이고 요거는 반의사 불벌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자, 요건 아닙니다. 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님이 만약에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재판을 넘기면 무조건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합의 여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네, 합의 여부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워낙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고요. 어차피 증거가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 네,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해당 사항이 돼요. 네. 그리고 옷을 찢었기 때문에 손괴죄도 가능합니다. 옷을 찢었기 때문에. 네. 재산 손괴도 있었죠. 네, 손괴죄도 가능해요. 아니, 근데, 왜 그런가, 진짜? 아, 세상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더 정신 차리고 살고, 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도 모자를 파네. 아, 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쪽지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것만 남겼어요? 그럼, 저 말은 뭐냐면, 저 여자는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괘씸하네. 나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죄송하다. 맞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누가 봐도 범죄잖아, 안 그래요? 가벼운 범죄가 아니죠. 예. 네. 재판 가십시오, 이거는. 재판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좀 너무 보니까 차라리 뭐 피해 보상해드리고 원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죄송함. 이게 뭐 죄송하다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술 먹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두 번한게 아니라 보니까. 앞으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예. 네. 좀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란 사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렇게 해야, 다른 입주민들도 똑같은 살이 안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그냥 이 아파트에 그냥 뭐, 동네 명물을 만들어버리는 거네, 씨. 여러분, 실수는 다릅니다. 실수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된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까지 가버린 제가 거는. 대등 때 이쁜 우리가 여자 실수라는 한테 거는, 자기 무시했다고 어떤 한 남자를 향해 자기 문신한 남자친구 대리에서 때리는 거 기숙사에서 문신한 선배가 학교 후에 벌주 마시게 하고 얼차려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길 가다 어깨빵 같은 건 범죄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길 가다가 어깨빵 같은 거는 실수 아니죠. 그런 건 실수죠. 예. 네.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범죄입니다. 범죄는 절대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실수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본인이 모자른 거예요. 예. 네. 왜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법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침범하면 어떤 식으로는 실수가 아닌가. 왜 있잖아요. 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법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실수라고,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피해나 정도가 일반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때는, 용납하는 선을 넘어갔을 때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가셔도 되고요. 예. 네. 차라리 정식 재판으로 가면, 예. 네. 차라리 정식 재판으로 가면 합의금 유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아마 저쪽에서 합의금 유지하자고 할 거예요. 합의금은. 예. 네. 아니면 변호사랑 대동해서 하십시오. 예. 네. 근데 이런 거 아파트 소문 금방 퍼져요. 정말 금방 퍼집니다. 예. 네. 누가 뭐술 먹고 깽판 쳤다고 하면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뉴스에도. 이 뉴스 제보도 해버리면 바로 언론 타는 겁니다. 유튜브에 바로 올라와요, 다음날. 기자들이 이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기자들이.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니까. 신기루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나중에, 정시재판 청구하시기 바랄게요. 그 변호사나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라고 하고, 예. 네. 합의하지 않으면 정시재판 간다고 하세요. 예. 네. 아니면 나중에 변호사분한테 그 주소 알잖아요. 주소 쪽으로 보내세요. 예. 네. 일단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재질이 나쁘긴 합니다.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CCTV도 달라고 하세요. 그 아마 아파트 가보면 아파트 입구 쪽하고 엘베 쪽에는 CCTV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얘기하십시오. 아마 그분들이 똥칠 타는 건 그분들이에요. 예, 그것도 아마 필요합니다. 아마, 분명히. 왜냐면 동성 파악이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의 그 이제 CCTV 영상이 한달 정도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이라고 하면 아파트 가보면 그게 영상이 있을 거예요. 달라고 하십시오. 파일로. 이걸 어떻게 보복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복을 해요? 예. 일단 경찰한테 바로 주지만 변호사한테 먼저 주세요. 변호사한테. 왜냐하면 경찰은 주면 바로 기소로 넘길 거야.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거 침입은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정이 되면 바로 경찰은 증거 해가지고 바로 법 이제 검사한테 넘긴다고. 그래서 한번 그 변호사분한테 통해가지고 일단 제목 해당하는 거 증거 다 확보하시고 합의하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합의금을 좀 세게 부르시고요. 세게 많이 부르세요. 어차피 똥짓하는 그쪽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봐봐. 정치재판 가가지고 뭐 설령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벌금 자체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벌금이 나왔다는 거 뭐냐? 그냥 벌금 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는 거예요. 만천하에 증명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이 되는 순간 아마 직장도 잘릴 테고 남친하고도 헤어질 겁니다. 예. 네. 저것도 혹시나 누구 이제 입주민들 귀에 들어가면 소문은 금방 퍼지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만약에 저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걸 봤다고 생각해봐. 저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처분 같은 거다 나올 텐데. 장문에 문자 쪽지가 왔다고요? 뭐라고 왔습니까? 아, 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 나 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문자 쪽지를 왜 하는 겁니까?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자꾸 문자 쪽지만 보낸다고 해서. 어차피 변호인 선임 비용도 달라고 하시면 돼요. 변호인 선임 비용도 달라고 하시면 돼. 예.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좋은 게 일단 합의를 이루할 수 있다는 거. 합의를 좀더 쉽게 이루할 수 있고, 그리고 양식보다는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더 이제 범죄 적용 하긴 더 편하죠. 예. 그리고 옷 있죠, 신기루님. 그옷 찢어진 것도 사진 다 남겼죠? 옷도 그거 버리지 마시고 간직해 놓으세요. 예, 옷 같은 것도. 따로 그뭐 식지 그 빨래 하지도 마시고 그냥 고이 보관하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술 먹고 깽판 부리면 골로 간다고, 이 세상에. 파장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참.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술 적당량 드세요. 예, 네, 그것도 청구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금을 좀더 높게 부르는 거예요. 합의금을 좀더 높게 부르는 거야.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좀 높게 부르냐. 그분들 인건비까지 고려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아마 내가 보니까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어. 나 장담하는데 이거 가족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는 것 같아.
가족들한테 이런 생각해. 이거 행동했을 때 아마 주변 회사 직원이나 가족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아무튼 일단 변호사 선임하시고 증거 목록 다 앞에 그 변호사 시키는 대로 증거 목록 다 확보하시고요. 일단 합의하자고 먼저 해보시죠. 세게 부르시고요. 최대한 세게. 근데 합의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합의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남자도 이제 어떤 그런 범죄 있잖아요. 어떤 형이 빨간 줄이 예민한데 여자들은 더 예민해. 훨씬 더 예민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안다면, 그걸 안다면 아마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한테 손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제라도 사태 파악을 한다면. 그래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발 이런 일좀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제 방송 보실 분들 왜 이렇게 억울한 일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거야? 나도 안타까워, 이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특정 뭐 성별 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왜 그래? 술 먹고 왜 자꾸, 술을 왜 이렇게 만취할 때까지 드십니까? 얘기했죠. 술 많이 먹는 거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예인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술 많이 먹는다고 자랑하는 거. 주당에 자랑하는 거 있죠. 뭐. 밤새도 몇 병씩 마셔봤다. 그뭐 자랑이야. 내세울 게 없어가 그런 걸 자랑하나? 방송에서? 안 그래요? 아, 연예인이 작품이나 아니면 뭐 자기 실력을 어필해야지. 촬영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씨 에피소드로 그냥 뭐 밤새로 술 먹고 한통다 비운 거 자랑하나? 안 그렇습니까? 그 자랑이 아닙니다. 꼴불견이 꼴불견. 누가 알아줘?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술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드시지 마세요. 밖에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술 먹고 뻘짓거리 했다 골로 갑니다. 내가야 벌려놓은 거다 날라가요. 정말 다 날라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술 만취할 때까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만취하는 건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연자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심적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디 잘 해결하시고 나중에 결과 같은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죠?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며칠 전에. 앞으로 이 거품이 빠지면 또라이들이 동네에 드실 된다고 얘기했죠? 벌써 이렇게 드실 되면 어떡해. 내가 그 말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나 걱정돼, 진짜. 제가 얘기했죠? 이 수도권 대도시 앞으로 그런 거품 빠져가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거 시작입니다, 이거 시작. 예.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뉴스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엮이지도 마시고, 웬만하면, 술 먹지 마요, 그냥. 술 먹지 말고,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기루님,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